기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지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샬롬. 아멘. 지난 3일 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장로님?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습니까? 다 가까이 늘 사시는 분들이고 얼굴을 늘 보기 때문에 안부 묻는 것도 참 그래도 제가 묻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깊은 마음을 또 환경을 사정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오늘은 산상수훈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갈수록 빨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하는 도구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기존의 것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디 길을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옛날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나침판. 옛날에는 나침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마젤란이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을 넘어서 인도로 항해할 수가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나침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것이 요즘엔 뭐로 바뀌었어요? 내비게이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인공위성 내비게이션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받아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나침판이 아니고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어디든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길을 찾았다. 우리 장로님도 옛날에 별 보고 길 찾았죠. 그 배를 타고 가면 옛날에 배 사람들이 별 보고 맞잖아요. 그리고 안개가 끼고 이래도 별을 보고 구름이 낀 날, 비가 오는 날씨 이런 날씨에는 별이 없으니까 노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맑은 날에는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보고 그 밝은 빛을 통해서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극성이 사람들에게 안전한 길 안내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왜죠?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다른 별들은 사람들이 길 찾는 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라졌다가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저기 있었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인데 그런데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 북쪽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고 별을 보고 방향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은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다. 만약에 북극성이 약하고 감지할 수가 없었다면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면 북극성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길잡이로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역시 빛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북극성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안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극성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잃어버린 길을 찾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가올 교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북극성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북극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밝게 빛나게, 밝게 빛나는 별로 살아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밝게 빛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천지 창조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빛이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다는 이 정언이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가장 먼저 빛을 창조했을까요? 왜냐하면 빛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거든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냉동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생물들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빛은 곧 생명이다. 그리고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혀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실체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빛은 사실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더러운 것도 보여주고, 깨끗한 것도 보여주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나쁜 것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보게 하죠. 그래서 빛은 거짓말을 못한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등경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이 세상을 덮고 빛이 없다면, 만약에 3일 정도 빛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모든 것이 마비가 되겠죠.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모든 정체가 그대로 폭로가 됩니다. 이처럼 빛은 실체를 바르게 알 뿐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를 우리를 통하여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밝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사람들을 깨우고 액티비티하게 합니다. 활동하게 만듭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해가 거의 뜨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또 들로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가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물론 이 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이 빛은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옛날처럼 전기가 없다면 해가 지면 자겠죠. 집에서 당연히 무슨 일을 해. 그리고 해가 뜨면 또 금방 일어나고 그렇게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의 그늘에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깨워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여기 앞에도 등대가 있죠. 등대가 있듯이 높이 세워서 배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비춰주는 것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대 초에 온몸에 옷이 오른 한 어린 소년이, 거지 소년이 어떤 할머니한테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아이의 몸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서 꼭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목사가 되게끔 기도해 줄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소년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앞을 못 보는 소년이었어요. 맹인이죠, 맹인.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실로암 안과병원장 김선태 목사. 이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열흘 만에 부모가 북한군의 폭격으로 사망해서 고아가 되었고 다시 수류탄이 폭발하는 현장에서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친척을 찾아갔는데 그 친척이 때려가지고 애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동양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지가 되었죠. 경기도 이천, 안성, 여주, 충북, 음성, 진천, 대구, 경북, 안동, 부산에서 밥을 빌어먹다가 거지 생활 2년 만에 거지 왕초가 되었어요. 15명을 거느리고. 거지에도 등급이 있답니다. 왕초거지, 내초거지, 초초거지, 신초거지, 똘마니 이렇게 다 순서가 있대요. 자기들이 쓰는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 글식이라는 말 알죠? 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지를. 그 글자가 뭐냐면은 음식을 섞어 먹다 이런 뜻이래요. 섞어주는 음식을 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어른들이 아 참 걸하다 이런 말 하죠. 아 나 오늘 음식 걸하다 그러잖아요. 음식을 섞어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걸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거지 왕초는 음식을 항상 걸하게 가지고 오면 자기 혼자 안 먹었어. 항상 나눠 먹었어. 자기 부하들이 되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늘 이 김선태 목사는 자기 부하가 자기에게 부하가 되려고 하는 거지가 오면 조건을 하나 내걸었는데 교회 같이 가자 그랬대요. 네. 자기 부하가 되려면 교회를 같이 가야 된다는 조건을 늘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다녔던 교회를 생각하며 이 사람은 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미군의 도움으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두 눈을 잃고 공부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되겠습니까? 점자책이 뭐 그때는 제대로 발달하지도 않았을 때는. 근데 이 사람이 외국의 여러 목사와 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숭실대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원, 우리 교단의 신대원 거쳐서 미국 매코믹 신학대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 그 사람은 1972년 맨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자 성경, 그리고 찬송가를 무료로 보급하던 한경직 목사님의 후원으로 실로암 안과병원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으로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의 서울 노회장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막사이사이 상도 받았습니다. 그는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로암 병원을 앞으로는 전 세계로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지금까지 실로암 병원은 3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개안 수술을 했고 40만 명 이상이 무료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선태 목사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고 거지에서 성자가 되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작!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받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빛이 되라는 겁니다. 빛이.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은 빛으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으로 행동하고 빛으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림지라. 아멘.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하루는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테일러 선교사에게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선교사님, 제가 아들과가 있어서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기독교 교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에서는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방안으로 이 사람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여, 방안이 좀 어둡군요. 등잔에 불을 붙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등잔에 불을 붙이는 동안에 이 등잔을 자세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청년에게 등잔을 잘 보고 있으라고 말한 뒤에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방안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여, 잘 보셨는지요? 이 심지가 어느 정도 타들어갔을 때에 빛을 환하게 발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그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에 환하게 빛이 났지요. 그 소리를 듣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젊은이의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한테 잘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꼭 보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하고 교회의 출석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작은 등불이 되어 환하게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살겠습니까? 빛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면 어두운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빛은 하나님,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비추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창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비추어진 빛, 반사된 빛입니다. 어디에서 반사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성도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 달입니다.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빛이 안 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신앙을 떠나면, 믿음을 떠나면 빛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때만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아, 나 집에서 성경책 읽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빛을 한번 내보겠다는 거죠. 그건 교만이에요. 오만한 겁니다. 교회 와서, 왜 여러분 교회 오라는지 아세요? 교회 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얼굴이 내가 보고 싶어서 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이 보기 싫은 사람하고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각진, 모서리진 부분을 깎아내라는 거예요. 모서리가 많은 돌끼리 자주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모서리 진 부분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난 부분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둥글둥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몽돌 많잖아요. 그 몽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습니까? 파도가 수천 수백 년을 때려가지고 몽돌끼리 서로 부딪혀서 그렇게 해서 몽돌이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와서 예배 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와서 깨지라는 거예요. 깨지라는 거예요. 부서지고 태워지라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늘 자기 안에만 붙잡혀 있고 자기 고집만 가득하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만 진정한 빛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딱 비추는데 거부한 거예요. 아니 나는 됐습니다. 거부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빛을 한번 내보겠다고 까부는 거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사도 전선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함부로 하고 교회를 무시하면 자기 자신을 무시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다 해도 주님을 떠나서는 빛이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녀보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내일부터 마귀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야! 교회를 뭘 그렇게 열심히 다니노? 대충 다니나?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한 친구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대충 다녀. 교회 다닌다고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뭐 그렇게 열심히 다 대충 형님만 내? 분명히 그런 친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시자. 왜냐하면 우리 애가 형님이 목사님이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 형님이냐 한나라 가신 형님 말하면 우리 말을 안 듣고 애가 말만 듣느라고 그러는 게 목사님 말 많이 듣고 남을 안 듣느라고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해주신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34편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잠언 6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궁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굴에서 광채만 합니다.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살아온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이러고 살던 사람이 이러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빛을 받으면 그 사나운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로 살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사야 60장 1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아멘. 빛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리고 빛으로 살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빛으로 살면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대낮에는 환한 전기불도 어두워 보이지만 깜깜한 방 중에 작은 촛불 하나도 엄청난 빛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사는 일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또 그렇게 못 산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여러분 빛으로 사는 일이 오히려 쉬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단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요. 그리고 차별이 돼요. 지금 출애굽기 오늘 30장을 했지만 출애굽기의 제사장의 복식, 제사장의 옷을 구별하여 입게 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과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 성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십시오. 박집사님. 할렐루야. 제가 박집사님을 왜 지금 물어보냐면 잠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깨우는 거야.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 빛인데 자꾸 자기가 어둠으로 착각을 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아니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숨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프세요. 건강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막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빛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왜 못할까요? 자기가 빛인 줄 몰라. 내가 빛이라는 걸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둠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어둠이라고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어둠은 빛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밀려난다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우리가 가면 오지 말라고. 왜냐면 자기들이 밀려가니까. 빛의 자녀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못 느껴. 근데 능력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잖아. 그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반사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도구.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내가 자꾸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힘든 거야.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셨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한테 자꾸 자리를 내드려요. 하나님, 교회 가기 싫어 죽겠어요. 자꾸 옆에 눈치가 보이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 계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골딱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런 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체험도 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체험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게 여러분, 교회 와서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상에 살면서 늘 기도하세요. 뭔 일이 좀 이 마음에 탁 비치는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제 마음에 불뚝하고 뭐가 솟아오르네요. 하나님 이거 좀 억누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니다. 강립사님. 기도하십니다. 아이고 방법사 지금 꼬라지 보시겠어요. 탁 돌아섰어. 그럼 얼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방법사 얼굴 좀 보면 좀 기분 좋게 좀 만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왜 이러니까? 난 저 사람하고 크게 뭐 원수진 일도 없는데 왜 저 사람하고 보면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 왜 그러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박 목사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정김사님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천사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을 해야 돼. 야곱이 야곱 가까이서 실험해가지고 누구한테 이겼어요? 하나님하고 실험해가지고 이겼잖아. 그게 뭐냐면은 야곱 가까이서 하나님하고 진짜 실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졌다. 나 네 이름 바꿔줄게. 지금부터는 야곱 아니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이스라엘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알죠? 저 나라 이름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거 하나 알았네요. 이스라엘이라 하는 나라 그 이름 하나님을 이겼다. 이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이겼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기도를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 잘했다. 칭찬할 칭찬.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의 나라. 이만하면 됐다. 기도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나 안 주나 한번 보라. 이거 하박국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11조를 해봐라. 내가 네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한번 봐라. 네가 나한테 11조를 해봐라. 내가 네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해보라 그래요. 교회에서 11조 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버니까 10만 원인데 아 이거 아까운데 그래서 8만 원만 낼까? 혼자서 뭐 계산을 막 해. 11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100만 원을 벌 100만 원 다 내도 돼요. 10조를 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100만 원을 벌어가고 10만 원을 어찌 내요? 만 원만 내라고 그냥. 11조는 그런 게 계산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래요. 중심을 본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엘라 헤로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서 봅니까?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 원을 내도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네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만 원을 받고 백만 원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으면 100만 원을 벌면 90만 원 안 내겠어요.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100만 원 벌어서 90만 원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돈으로 막 부흥되는 역사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은혜로 발전이 돼요. 은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그러면요. 일단은 변화되는 게 뭐가 변화가 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분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한다? 온유하게 변한다고. 내가 늘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뭐 조그만 나의 감정 건드리면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조그만 건드리도 하하하 괜찮습니다. 하하하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11조라고요. 이게 요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고요.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내 성격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이스라엘로 받아들여. 네가 이겼다. 내 아들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온갖 복을 다 쏟아부어주자. 자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내 성격이 변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예를 들어서 안 준다고 봅시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복. 집을 크게 짓고 좋은 차를 타고 뭐 그런 복을 설사 안 준다고 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걸로 기분 나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그게 복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 보면 내가 교회가 있고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고 공짜로 이렇게 싹 닦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영광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복을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눌러서 그냥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이 안 가도 그 사람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을 준다고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복, 그 주민의 복을 준다고. 그런 복을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살면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빛입니다.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작은 교회, 몇 사람 되지도 않는 이 교회에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빛의 자녀들로 우리 성도들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건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새로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부서지고 곰팡이가 핀 우리 안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건물을 새로 지을 받을 자격을 먼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자격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